우리가 악리지로 얘기하면서 프리드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게 사실 국내에서 악리지로의 인기를 이끌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인기가 어느 정도냐?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대한항공의 프레스티지석 말고 1등석 퍼스트 클래스의 와인이 샴페인이 악리지로 프리드센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한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샴페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블렌딩 샴페인이고요. 논빈티지입니다. 하지만 여기 멀티빈티지라고 적혀 있고 옆에 연도가 써 있죠. 이 연도에 와인을 베이스로 하였다. 그리고 퍼페추얼 리저브를 30% 정도 사용한 프리스티지 샴페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